흔히 이제 성공적인 노후 생활에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. 건강, 돈, 그다음에 인간관계. 네. 오, 인간관계. 요 세 가지를 아우르는 게 있습니다. 바로 뭐냐면 제2의 직업. 일을 하시는 겁니다. 네.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떠냐면 건강합니다. 그렇죠.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인간관계도 좋습니다. 그렇죠. 그다음에 일을 하게 되면 돈을 돈도 벌잖아요. 생기죠. 뭐 예를 들어 한 달 한 100만 원 정도 번다. 네. 그렇게 되게 되면 현금 10억 원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가치를 갖습니다. 만약 은행 예금이 1.2%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 네. 10억을 은행에 맡기면 내가 1200만 원을 받아요. 그럼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거잖아요. 받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받는 제2의 직업이 있으면 재산 10억 갖고 있는 거와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. 갑자기 너무 든든해지네요. 네,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금리가 아주 낮아질수록 네네. 나이 들어서 일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일의 가치가 올라갑니다. 네. 그래서 나중에는 노후 준비란 건 뭐냐면 연금으로 일부를 받고 내가 일을 해서 저희가 표현할 때 연금 겸업형 라이프 스타일. 그러니까 연금에서 일부, 네. 일에서 일부를 받아서 네. 두 가지를 겸하는 이런 식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니까 꼭 일의 의미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. 그거를